한국교회 130주년을 기념해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륜교회가 목회자 사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0년 넘게 문화사역에 초점을 맞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일산 헤븐포인트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은 언어와 음식 적응,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한국으로서의 삶이 외롭다고 고백합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이들의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이른 시각 입국장에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10여 년 만에 만나는 그리운 얼굴들은 재회의 기쁨을 헤아리기에 앞서 눈물부터 흘리게 합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기총, 예장백석 등 연합기관과 교단이 함께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5년 이상 된 이주자 가족들을 우선 선발했으며 몽골과 필리핀 등 4개국에서 총 81명이 최종 입국했습니다. 태국에서 온 남캉캉마 씨는 행사를 통해 15년의 한국 체류 기간 중 두 번째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 좀 그 슬프고 많이 보고 싶어요, 그때. 한국 이름으로 개명한 태국 며느리 이아린 씨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을 보게 됐습니다. 고향 기다렸다가 엄마가 나와서 너무 우리 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여기 우리 꿈 아니구나, 여기 엄마가 한국 올 수 있어. 우리 엄청 하느님한테도 엄청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불교 나라인 태국에서 나고 자라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그녀의 외로운 한국 생활을 위로해 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분교 나라, 분교 사원 가는데 한국 와서 제가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찾았어요. 교회 들어갔다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하는, 제가 한국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이끝 같았어요. 8박 9일 일정에 방한 첫날.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교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이방인을 사랑으로 품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교회협 회원교단 실행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교회협은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은 도시근로자 1인 실생계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하며 사회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고 상생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6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 연대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연대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하나로 연합해 드리지 못했던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한국교회의 분열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메시지를 각각 내는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모양새로 갖춰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불행하게도. 또한 예장 통합 교단의 교회협 복귀를 위한 대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위원은 기장과 기감, 구세군과 성공회, 루터회에서 각각 1인씩 선임됐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이에 대해 예장 통합과 교회협의 관계가 아닌 교회협에 속한 교단들의 대화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꾸만 예장과 NCC를 대칭 전선에 대칭으로 놓지 말고 우리가 NC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날 실행위에서는 지난 3월 소천한 필립 포터 전 WCC 총무를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목회자 사모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67%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숨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륜교회가 사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사모 리조이스 캠프 그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5 사모 리조이스 현장은 그야말로 힐링 캠프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목회자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사모 리조이스는 교회 안팎의 여성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모들을 위해 만들어진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말씀과 찬양 외에도 심리치유, CCM 공연 등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선택특강에서는 바리스타 교육, 메이크업, 패션 코디 등의 순서가 마련돼 캠프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장로는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희망을 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조롱하지 마세요. 꿈을 말하십시오. 응원자가 되세요. 이 시대의 최고의 동반자는 누구냐? 꿈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어 강의한 오륜교회 송재호 장로는 때로는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것이 사모의 삶이라며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성도님을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평생 자신을 감추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써온 사모들. 모처럼 섬김을 받는 사모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23일 개막한 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30일까지 필름포럼에서 열립니다. 생명, 빛, 아이들을 테마로 14개국 총 5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관객들과 함께하는 지역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주제 선정에 고민했다며 작은 영화제지만 희망을 주는 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성빈 조직위원장은 아파하는 민족과 특히 약한 자인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영상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함께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날 기독 영화인상에는 쿼바디스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사랑 없는 현실을 꼬집는 이 영화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작으로는 레바논 영화 모두의 천사 가디가, 폐막작으로는 골고다의 방이 선정됐으며 천국의 속삭임, 시선 1318 등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습니다. 국제 단편 경쟁 심사위원회는 이무영 감독과 달시 파켓, 김성욱, 엄혜정이 위촉됐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출품된 단편 중 예심을 거친 18편이 상영되며
총 4편의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또 시네토크와 영화인의 밤, 문화예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신학과 인문학의 대화를 주제로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학과 인문학, 신학과 철학, 신학과 사회심리학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신학과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학은 총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총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세밀하게 접근하는 강론적 해석이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에 더 이상 신학자보다는 교회를 살릴 사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인간은 명예와 물질이 생기면 자신을 제어했던 절제의 끈을 놓치기 쉽다며 특히 목회자나 신학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세상적 언어로 번역해 땅끝까지 전파하는 목표가 생겼다면서 인문학을 성육신의 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다른 문화목회 철학으로 10년 넘게 문화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엄숙한 예배틀을 벗어나 매주 예배 속에 드라마와 뮤지컬 등의 열린 예배를 펼치고 매년 창작 뮤지컬을 진행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헤븐포인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주일 예배. 마치 뮤지컬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예배당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헤븐포인트 교회는 매주 예배 순서마다 뮤지컬, 드라마 등의 다양한 문화 사역을 선보입니다. 빗샘 찬양대의 찬양도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예배 틀을 변화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찬양이 또 그리고 또 뮤지컬이 또 드라마가 뭐 또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또 함께 그 받은 은혜를 비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더 기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고 모든 문화사역은 100% 교회 성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헤븐포인트 교회 하만복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1인 1악기를 배우도록 권유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기를 하나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꼭 한 악기를 다루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아카데미를 둬가지고 어디든지 자기가 이제 배우고 싶은데 들어가서 이제 배워서 악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최고의 전도 도구로 사용되는 문화를 통해 새로운 예배 형식을 보여준 헤븐포인트 교회.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 속에 말씀을 기초로 한 문화 목회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네팔을 향한 한국 기독 NGO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1차 초기 긴급구호 자금으로 총 15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만 가구를 대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세계 지역 아동쉼터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국 기아 대책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아 봉사단과 합류해 긴급 식량과 구호물품 공급, 지역 재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친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6월 9일부터 2주간 퀴어 문화축제를 열기로 한 데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맞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사랑 자녀사랑 운동연대, 동성애 반대운동연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100여 단체와 연대해 서울 광장을 동성애 축제의 장소로 허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4월 27일 회의비를 절감하고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전산홍보 담당 이상원 과장은 매년 지출되는 회의비의 10%만 줄여도 교회 한 곳을 개척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하고 있다며 담당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야 하는 불편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5회 양화진 음악회가 5월 14일 오후 8시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스웨덴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가 연주자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